네. 고랑을 탈 때는요, 비닐 피복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다 치면요, 비닐 피복 이렇게 붙인다 치면 비닐이 땅에 묻을 수 있는 그 간격은 놔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바퀴가 일로 지나갔다 그러면은 바퀴가 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언덕에 흙을 좀질 정도로 해서 바퀴를 여기 두고 그걸 타시면은 나중에 이 막는 흙으로 비닐을 이렇게 덮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바짝바짝 붙여서 제비를 많이 하시려 그러면은 나중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. 일하기가 편해야 되고 경작하기가 쉬워야 됩니다. 그리고 농산물 경작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효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만이 오히려 농산물이 더 많이 나오고 농작물이 더 실하게 올라온다는 걸 상기하셔서 그렇게 고랑을 타시고 그리고 간격에 유격을 두시고 우리 작업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.